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 작업의 종료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전체를 인양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앞. 단원고 허다윤 양의 엄마 박은미 씨는 매일 오후 2시 이곳으로 옵니다. 아직도 세월호 안에 있을 다윤이 그리고 다른 8명의 미수습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500일은 딱히 저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루빨리 내 딸이 거기 세월호 속에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지난주부터 세월호 인양을 위한 현장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보여온 태도 때문입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뭐 벌써 하고도 남았을 긴 시간인데 너무 긴 시간에 정말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피를 말리고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100% 인양이 된다라는 사실 보장도 없고 이 애타는 바람처럼 세월호는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우트로 올라올 수 있을까? 지난 8월 19일 세월호 침몰 해역.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 셀비지가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제안한 인양 방식을 세부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하이 셀비지는 그간 인양 경험도 많고 전문 잠수사 및 장비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오션 CNI와 협력하여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하이 셀비지가 제안한 인양 방식은 선체 내부에 부력제, 즉 대형 공기 튜브를 넣어 무게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뒤 선수 부분을 살짝 들어 올리고 그 아래로 철제빔 24개를 받쳐 넣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력제가 들어갈 C데크와 D데크, 즉 화물칸의 내부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세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미수습자 유실을 막기 위해 모든 창문과 출입구를 그물과 철망으로 막기로 했기 때문에 객실 내부 통로들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첫날 중국 잠수팀은 세월호 선체에 닿지도 못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이후 나흘 동안 단 두 차례 선체 표면만 훑어봤을 뿐입니다. 23일부터 사흘 동안은 태풍을 피해 철수했다가 26일부터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그 이후로 아직까지 선체에 닿지 못했습니다. 조류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난류성이어가지고요. 예. 이게 어느 뭐 물대를 맞춰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유속계를 내려서 예, 24시간 하여간 모니터링 하다가 가능하겠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고 이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새로운 작업 현장이니까 예. 적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초 열흘로 예정했던 현장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럴 경우 세부 설계가 지연돼 전체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과연 그동안 수차례 공언한 대로 최고의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한 것일까? 뉴스타파는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세월호 인양 입찰 평가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하이 셀비지 콘소시엄은 기술 점수 90점 가운데 78.92점을 받았고 851억 원을 제안해 가격 점수 10점 만점에 9.39점을 얻었습니다. 기술 점수와 총점에서 옌타이 셀비지와 타이탄 콘소시엄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그런데 기술 점수만 본다면 최고 업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스미트와 국내 코리아 셀비지 콘소시엄의 기술 점수가 80.9점으로 가장 높았던 겁니다. 취재 결과 이 콘소시엄이 제안한 인양 방식은 상하이 셀비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대형 바지선에 물을 채워 침몰시켜 세월호 선체 옆에 위치시킨 뒤 선체에 크레인을 연결해 수중에서 바지선 위로 싣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줄을 바지선으로 옮겨 연결해 통째로 수면 부근까지 끌어올린 뒤 바지선에 공기를 주입해 부력으로 띄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스미트 콘소시엄은 최종 평가에 앞서 입찰 보증금을 내지 않아 탈락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1,000억에서 최대 2,000억 원까지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에 맞춰 1,400억 원대의 인양 방식을 설계했는데 막상 마지막 공고 단계에서 비용을 1,000억 원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중도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예정 금액 내로 스미트 애들이 자기들은 못하겠다. 아, 1,000억 미만으로는 못하겠다. 이제 액수가 너무 이제 적은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제 포기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해수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계속 비용을 낮춰가니까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준비를 하다가 포기하는 결과가 나온 건 아닐까요? 설계한 금액에서 그 낙찰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100% 설계가를 100% 해가지고 공사되는 경우에는 거의 없고 그걸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1,000억 정도로 줄이면서 업체들 모니터링 했는데 예, 대부분 다 뭐 그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당시 네덜란드 마모에트와 콘소시엄을 구성하려던 88 수중 개발도 2,000억 원대에서 인양 방식을 설계하다가 정부가 가격을 계속 낮추자 미리 포기했습니다. 1,000억으로 이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준비는 이것저것 수중 조사도 하고 뭐 자료도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했다가 아무튼 마지막에 제출하기 전에 뭐 아무튼 자기들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참여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적은 비용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최선입니다. 그러나 상하이 셀비지 콘소시엄의 인양 능력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후하지 못합니다. 상하이 셀비지는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 셀비지의 자회사로 상하이 인근 연안과 내륙의 선박 군안을 전담합니다. 해외 군안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사고 나면 중국은 상관한테 전혀 없습니다. 자기는 일도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중국 정부 차원에서 국영기업이니까 뭐 정부에 오다가 있었겠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 홍보가 있죠. 왜냐하면 그뭐 자기 나라에 있는 것은 자기 나라가 하는데 가까운 일본이나 대한민국, 대만에 있는 것은 전혀 뭐 실적이 없으니까 그건 확실하니까. 콘소시엄을 이룬 국내 업체 오션 CNI도 마찬가지. 수중 케이블 매설 전문 업체로 선박 군안 경험은 없습니다. 오션 CNI는 군안 작업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안 업체는 아니죠, 적어도. 근데 지금부터 군안업을 하려나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결국 상하이 셀비지 콘소시엄의 최대 강점은 가격 경쟁력. 잠수팀 100명 전원을 중국 잠수사로 꾸린 것도 결국 비용을 낮추기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월호 수중수색에 참여한 국내 잠수사들은 인양 과정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를 몇 번 들어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유리창 뭐 위치만 봐도 아, 여기가 어디 3층이다, 4층이다, 5층이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애들은 처음 왔잖아요. 좌우, 뭐, 앞뒤에서 막 물이 막 갑자기 돌아서 치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 애들은 거기를 처음 들어간 애들은 못 들어가요. 한동안 성공을 못할 거예요. 정부는 잠수사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예, 그 의사소통 문제는 또 상당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중국 잠수사들도 일단은 실력들이 예, 다들 갖춰져 있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언어 소통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 일단 중국 잠수사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죠.
아니 아무리 그 의사소통이고 뭐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분들이 그 배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 물길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잖아요. 과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인양과 관련해 납득이 어려운 정부 방침은 또 있습니다. 인양에 앞서 세월호 선체를 미리 촬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지난달 유가족들의 선체 수중 촬영 시도를 막았었습니다. 뭐 반경 1마일 내 접근 뭐 못하게 뭐 이렇게 구역을 정해놨다 그러는데 아 정해놓으면 뭐예요? 관리를 해야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가족들이 한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어 세월호 특조위가 직접 선체 수중 촬영을 하겠다며 요청한 예산도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현재의 그 세월호 수중 선체 상태에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확정하지 않았을 때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거나 또는 선체를 인양한 후에 보니까 뭐가 없더라.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정부는 상하이 셀비지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선체를 촬영할 것이어서 중복 작업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뭐 특조위든지 이런 데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즉각 공개가 되나요? 아니면 뭐 저희가 그거를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 그런 입장은 계속 가족 협의한테도 표명을 했고요. 해수부가 그렇게 그걸 말을 했어도 그동안에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동안 저희 가족을 전부 다 배제하고 앞서 이제 수색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가족한테는 숱한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참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봐요. 실제로 해수부는 최근 지금까지 세월호 선체를 촬영한 동영상 일체를 보내달라는 특조위의 요청에 대해 지난 6월 88 수중개발이 촬영한 3분 분량의 동영상만 보내왔습니다. 해수부나 정부는 특조위에 그런 얘기를 해주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그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 확보한 동영상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그 협의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참사 490일, 수색 중단 281일 만에야 시작된 세월호 인양 작업. 최소한 아직 혈육의 시신도 품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만이라도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 꿈에 달리가 찾아왔어. 갖고 너무 좋았어요. 내 딸은 수학여행 안 갔구나. 너무 꽉 껴안고 다현이랑 막 좋아서 정말 망망대였는데 그 꿈에서 너무 좋아서 깼는데 그게 꿈이었던 거였어요. 오늘 우리 딸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